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행태에 실망해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에 사과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여권 고위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위원장에게 직접 사퇴하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울 출마 선언 등 당의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사퇴 요구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여권 일각에선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한 비대위원장이 이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발언 등을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짧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철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장 내일부터 현역 의원 여론조사 등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